하남시가 지역 유관기관과 민간기업이 참가한 2019 하남시 채용박람회를 열었습니다. 현장 면접과 취업 관련 서비스가 이어졌습니다. 계속해서 오용석 기자입니다. 이번 채용박람회는 하남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하남시 상공회의소를 비롯해 민간기업 등 20여 개 기관과 기업이 현장 면접을 진행했습니다. 계층별 맞춤형 매칭 시스템을 통해 전공과 경력 등을 고려해 모두 110여 개의 일자리가 제공됐습니다. 채용박람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신분증 하나만 들고 오면 말 그대로 일사천리입니다. 이력서를 한줄한 줄을 써내려가는 것도, 첫인상을 결정해줄 명함 사진을 찍는 것도, 스트레스도 풀겸 취업의 운을 점쳐보는 것도 모두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했습니다. 또 취업 컨설팅과 메이크업 등 취업을 위한 각종 무료 서비스도 지원됐습니다.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오용석입니다.